이거 일단 가보자. 일단 전주에서 섹션 잘 지켜야 되고. 네. 그리고 벌스는 그냥 16비트 느낌이야. 쿵빡 쿵쿵빡.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는 디스코 형태. 네. 이것도 에너지를 생각해서 그냥 치지 말고. 네. 소리 한번 지를까요? 주님의 주인 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손 들고 넘어갈 때 박사가 헷갈려요. 거기서 이제 킥이 무조건 이제 퍼비트 형태로 확 가야지. 네. 그냥 뭔가 이렇게 따라다. 하니까 다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네. 16분도 다 전체 꽉 채운 다음에는 보통 무조건 달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디스코인데 너 지금 라이드로 가는 이유가 교회에 있는 게 지금 하이햇 잘 안 먹어서 네. 그렇지. 안 열려요 잘. 전자드럼이기 때문에 전자드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게 지금 교회에 있는 게 로랜드 TD-17 맞지? 확실히? TD-17? 네. TD-17에 있는 그 다양한 드럼 킷을 소리를 너가 다 파악을 해야 돼 일단. 그래서 지난주 거는 소리가 너무 빈약해. 드럼 소리가 정말 그냥 틱틱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설정을 바꿔놔봐. 내일은 꼭 반드시.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TD-17 TD-17 데모 DEMO DEMO 사운드 샘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면 다 나와. DEMO. 그 모듈에 있는 드럼 소리를 누군가 다 쳐가지고 보여주거든. 그래서 이 중에 TD-17에 있는 것 중에 나는 이 소리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좀 파악해놓으면 좋지. 일일이 내일 시간도 없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다 계속 쳐보고 막 이러면 잠시만요. 되게 민폐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오늘 자기 전에 꼭 반드시 TD-17에 대한 그 정보를 미리 좀 습득을 해놓고 네. 내가 알기로는 32번 킷인가 그게 조금 괜찮을 수 있어. 32번 킷? 그거는 이것처럼 막 전체적인 거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전체. 전체 세트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막 바뀌는 거야. 이것처럼 버튼 똑같이? 누르면서 1번 킷은 뭐 가장 뭐 그냥 뭐 우두 무슨 뭐 메이플 세트 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킷은 뭐 하드 락 킷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야. 네. 쭉 가다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 그런 건 빨리빨리 패스하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봤거든. 17에 대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32번이 아마 무슨 32번? 라이브 관련된 그런 킷이었어. 소리가 조금 더 웅장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더 좋은 것도 너가 한번 직접 봐야 돼 한번. 네. 그래서 소리부터 일단 정확하게 좀 해놓고 연주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연습했던 느낌의 소리가 또 전혀 안 나오면은 내일도 굉장히 또 당황할 수 있거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자. 주님의 주인 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두번 들고 Yeah.
뭐가 문제야? 뭔가 풀린 느낌? 페달이 이상하다고? 네. 디스코 느낌이 안 난 게 페달 비터 때문에 그랬네. 아 그렇죠. 아 다 잘했었는데. 근데 디스코로 갈 때 지금 라이드로 가니까 네. 되게 뭔가 빈약한 느낌이 나. 이렇게 디스코는 하이 오픈으로 가는 게 제일 신나긴 하는데. 아예 열고 치면 너무 지저분할까요? 거기가 이렇게 잡는 게 안 되니까. 라이드로 갈 거면은 라이드 커브로 가든지 좀 더 또렷하게. 그리고 오른손이 조금 더 세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리듬을 하든 뭘 하든 오른손이 많이 이끌어가잖아. 이끌어가는 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너무 사뿐사뿐 느낌이거든. 어떤 곡을 치더라도 지금 얘가 좀 더 과감해져야 돼. 그래야 나머지도 따라와. 거기 디스코 나오는 후렴 부분을 좀 더 라이드 컵 활용해서 좀 더 강하게. 친다 싶으면 알아서 끝내. 아니 프로 방송이 다 됐어 아주 그냥. 이거 잘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이드 커브로 하니까 너가 듣기에도 훨씬 낫지. 네 완전 제가 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라이드로만 쳐서는 이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살아 디스코 칠 때. 근데 전자 드럼이라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커브 소리가 잘 나는 거. 일정하게 나는 거. 네. 그렇지. 근데 전자드럼으로 연주한다고 해서 너무 전자드럼에 익숙해져도 안 될 것 같아. 가끔은 어쿠스틱으로도 연습을 종종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토요일날 좀 일찌감치 와서 여기서도 연습하고 옆방 가서도 해보고 이거 친다고? 뭐 이거 쳐도 되고 아니요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이게 킥이랑 스네어 타이밍들이 계속 조금씩 네. 어긋나. 너도 느껴지지 하면서 네. 그럴 때는 기준을 일단은 리듬 칠 때 기준 메트로놈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손부터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킥이 맞아야 돼. 그리고 거기 딱 맞춰서 이제 스네어가 딱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킥이랑 스네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건 타이밍 연습을 따로 더 해야 돼. 그냥 8비트로만 쳐도 이게 어려운 연습일 수 있는데 얘를 또 업비트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정확한 타이밍 연습 그거를 좀 한번 하면 좋겠고 요런 연습하면서 동시에 너가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필인들 중에 뭐 따다단 따다단 이런 것들도 좀 밸런스 더 올려야 되고 따다단. 되게 약해졌어. 약해졌고 간격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를 치더라도 다 정확한 그 타이밍 내에서 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타이밍이 맞았다 싶으면 이제 더 밸런스를 더 신경을 쓰고 그 내일 반드시 교회에서 일단은 모듈 드럼 소리 좀 괜찮은 걸로 좀 32번이 대안이 안 될 수도 있어. 아, 그래. 또 그 환경에 또 맞아야 되니까. 아, 너무 울릴 수도 있어 또. 좀 가능하면은 저번 거는 너무 빈약해 확실히. 그거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내일 또 유튜브 방송 되는 거 나한테 또 링크 보내주면 또 한번 보고 또 어떤 내용을 또 피드백할지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 인내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럼이 네 박자를 치고 피린을 뻔뻔뻔 하고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이 찬양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좀 항상 뭔가 없어 보이는? 예. 그 전에 제가 인수인 게 일단 그 전님 드러머분이 쳤을 때는 그냥
그 원래 뭐 중국교 같으면은 세컨이 좀 살짝 그 깔아주면 주었을 때 칙칙하고 하면은 되게 뭔가 사는 분위기인데 정말 그 아무것도 너무 없는 공허함 속에서 너 혼자 나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정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그 일단 예배 팀이랑 소통을 해야지 먼저. 그냥 깔아주세요. 들어갈 때는 그냥. 스트링으로 일단 분위기를 일단 좀 잡아주시면 제가 카운트하고 들어가겠다. 그런 소통이 있어야지. 이런 피리는 괜찮아요? 다시 해봐 피리는. 뭐 괜찮다 나쁘다 뭐 판단할 만한 피린이 아닌데 이거는 아주 그냥 완전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운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영광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 마디 전체 피린을 너가 이제 압도해서 곡이 시작되는 거잖아. 네. 이런 건 너무 좋지 않니? 할 게 너무 많아서 막 신나지 않니?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너무 드럼 쌩이라서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만 짚어달라고 스트링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몇 개만 해볼게 한번. 네. 나 드럼을 세트를 한 번 던져가지고. 아까 너가 했듯이 네. 크레센도 그 느낌을 주고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파트 악기들도 딱 들어오기에도 제일 좋을 것 같고 뭔가 네.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크레센도는 참 좋은 것 같아. 그걸 해서 뒤에만 좀 잘 마무리해. 아까 어떻게 했냐 너는 딴딴딴딴따따다단 이거였지 네, 그냥 네. 거기를 조금 더 뭔가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넣어보고 크레센도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지난주 거는 뭔가 피드백을 하기에도 소리가 너무 안 들려. 드럼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드럼 쪽에서 일단 모듈에서 일단 설정부터 바꿔주고 빨리 관계자들이랑 친해져야지. 어제 저번주에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이랑은 좀 친해져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들어가거나 할 때 그분이랑은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아직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일단은 팀원들은 합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계적인 부분도 중요하거든. 빨리 친해져야 돼.